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플래닝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전거 캠핑에 꼭 필요한 텐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텐트를 선정하려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인터넷으로 텐트를 검색할 때 내게 맞는 텐트를 알아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텐트를 구매할 때 참고해야 할 7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홋카이도 자전거 여행할 때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레분섬 최북단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설치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텐트는 MSR 허바허바 텐트이고요. 이때는 전실을 넓혀주는 기어쉐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어쉐드이고 이 부분을 전실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전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취미 활동이든지 초심자가 용품을 구매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제품을 구매하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중복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복 구매를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개는 비싼 게 좋은 제품이지만 너무 비싼 것은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귀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에 함께 캠핑을 한 자전거 캠핑 초보자 한 분은 첫날 캠핑 장소에서 텐트를 꺼내자마자 자기가 가져온 텐트와 다른 사람들 텐트를 비교해 보더니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 내가 잘못 샀군요 하고 알아채는 겁니다. 구매하기 전에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자기 기준에 덜컥 사지 말고 먼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캠핑은 짐의 무게와 부피를 줄여야 하는 측면에서 백패킹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캠핑 장비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백패킹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전거 캠핑에 적합한 텐트를 선정하는 7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텐트의 크기입니다. 자캠용 텐트는 대개 1인용 혹은 2인용 텐트를 사용하는데 저는 2인용 텐트를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2인용이라고 두 명이 한 텐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2인용 텐트를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인용이 필요하냐? 텐트의 절반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나머지 절반을 짐을 놓아두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1인용 텐트를 사용한다면 가지고 간 짐의 많은 양을 텐트 밖에 놓아두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렇게 텐트가 좁아서 텐트 밖에 해녀나 다른 물품 등을 놔두고 잠을 잔다면 도난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텐트의 무게입니다. 텐트의 무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전거 캠핑 장비는 가능한 가벼워야 합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5kg짜리 텐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텐트는 2kg 내외가 좋습니다. 3kg이 넘으면 부담스러운 무게입니다. 아무리 좋은 텐트라도 3kg이 넘으면 자전거 캠핑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캠핑 장비를 갖추고 여행하는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전거를 넣을 수 있는 큰 텐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텐트의 무게는 3kg을 넘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텐트 형태는 자립형 텐트가 좋습니다. 자립형 텐트란 텐트를 설치할 때 팩을 박지 않고 폴대만 끼워도 텐트의 외형이 유지되는 그런 텐트입니다. 요즘 나오는 소형 텐트는 대부분 자립형 텐트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팩을 박아 줄을 당겨줘야지만 지붕 모양이 유지되는 텐트도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자립형 텐트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정자같이 팩을 박을 수 없는 곳에도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텐트의 색상입니다. 자캠용 텐트는 가급적 어두운 색상이 좋습니다.
오토 캠핑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려한 색상의 텐트가 어울리겠지만 자전거 캠핑은 와일드 캠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정식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보다 남의 눈에 잘 안 띄는 보호색의 텐트가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텐트의 전실이 넓으면 좋습니다. 대부분 2인용 텐트는 출입구 쪽에 팩을 당겨서 약간의 전실이 설치되지만 그리 넓지 않습니다. 전실이 넓으면 전실에서 취사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전거 여행 중에 비가 오는 날 텐트 안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실이 넓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실이 넓으면 텐트 무게가 무거워지니 전실이 생기는 이점하고 무게 사이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홋카이도 라이딩 중에 두 번, 백두대간 종주 중에 한 번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가운데 텐트 안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여행 중에는 전실을 만들어주는 기어 쉐드를 가져가서 비가 왔어도 취사를 할 수 있었고 공간이 넓어서 한층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종주 중에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짐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어 쉐드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텐트에 풋프린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풋프린트는 텐트와 지면이 만나는 제일 밑바닥에 까는 일종의 장판인데 제품에 따라서 텐트의 기본품으로 딸려오는 것이 있고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텐트에 풋프린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구매 시 가격은 얼마인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폴대의 재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대 재질은 알루미늄 폴대와 글래스 파이버, 즉 카본 폴대 두 종류인데 알루미늄 폴대가 좋습니다. 최근에 저와 같이 여행한 두 분이 글래스 파이버 폴대를 사용했었는데 연결 부분이 금이 가가지고서는 터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행 중에 이렇게 터지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물론 폴대 연결 부분에 금이 가는 것은 폴대를 완전히 결합하지 않고 반쯤만 연결한 상태에서 힘을 가해서 터지는 건데 제 경험상 알루미늄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이상 자전거 캠핑용 텐트 구매 시 참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